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이긴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이 이긴 거라고. 사탄이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누구의 복을 받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자. 아멘. 이미 부연 설명을 다 했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자라고 하느냐?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왔다 갔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와 뭔 상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그 앞에를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요?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못 받으면 뭐라고요? 못 받으면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시오. 나도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복,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이요, 복.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부르심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 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뭐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선택했다. 이것을 존 칼빈은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작정이 다른 말로는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다 선택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내게로 올수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어쩌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 갖고 예수쟁이가 된게 아니고 이거는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본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토. 그 다음 뭐예요? 친척입니다. 친척. 친척.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집이에요. 아비집. 친척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로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만 알면 돼, 아브라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갈라디아에서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항상 뭘 가지고 오느냐? 바로 이걸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해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어?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묻잖아요. 또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혹시 굶었을까 봐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인사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항상 이걸 가지고 인사를 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요. 미래적 현실. 뭐요? 미래적 현실이요. 미래적 현실. 미래적 현실입니다. 뭐냐?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미래에 될 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걸 가지고 찾아오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항상 하는 것이 이것이 미래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사도바울 이건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1호3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었죠? 1호3? 못 들은 분들은 영상 다 들으면 나와요. 1호3. 1호3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1호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글이나 한문이나 이런 데는요. 남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틴어하고 이 히브리어는 이 글자마다 남바가 있다고 그랬죠. 남바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남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못 쓰면 히브리어를 못 쓴단 말이에요. 안 배워가지고. 그러면 번호를 가지고 맡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번호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번호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억이니까 1번이라고 하고 아는 예를 들어서 7번이라 그러면 1, 7을 쓰면 뭐가 돼요? 가가 되는 거예요. 가가. 그죠?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15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53개 예?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로마의 군대가 죽였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면 뭐예요? 한번 팔자 한번 펼 줄 알았는데 신세 져진 거야. 예수 따라온 것 때문에. 그래서 괜히 3년 동안 물고기도 못 잡고 말이야. 예수만 따라와가지고 인생 종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패한 심령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정이 들어오니까 다른 데 못 가고 다 베드로 배에 타가지고 물고기 잡았다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야 베드로 아저씨 누구세요? 몰라도 돼. 부활체로 오시니까 처음에는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또 다른 성경에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153마리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몰라도 번호를 갖다가 붙여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153이. 여러분 그거 몰랐잖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그래놓고 딱 153마리만 잡게 했느냐 말이야. 200마리 잡을 수도 있고 500마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153마리를 잡은 것은 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명을 잃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불렀었던 것, 처음 불렀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깨우쳐 준 거란 말이에요. 뭘로요? 153마리로.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아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153마리란 말이야, 이게. 이게, 참, 예수님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가 잠시 세상의 일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잠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뭐냐, 사명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153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만들어라 삼아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153이란 말이에요. 153.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처음 찾아와서 인사한 게 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는 앞으로 왕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갔으면요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왕 앞에 가서. 네로의 콧구멍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결사대들이 와서 꺼내줘도 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래적 현실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오셔서 다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와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인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든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사를 받고 나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기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냐? 이 본토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보따리를 삽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요. 본토. 이게 메소보타미아예요. 메소보타미아. 이거를 일명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메소보타미아. 그래서 이 자기가 살던 이 고향 본토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토는 출발했는데 뭐냐? 아비를 데리고 가요. 아비. 그게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 그래서 이 스데바니가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어서 사울. 그 사울 무리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외쳤던 이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평신도 집사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갔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목이 걷어가지고 목이 걷어가지고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경고하는 거야. 지금 경고하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본토를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데라를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합니다. 너 이제 그만 살고. 너 때문에 자꾸 우리 아브라함이 자꾸 발목이 잡아지고 늦어지니까 너 이제 와. 하고 데라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을 부름을 받는 거예요. 두 번.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번은 하란에서. 그래서 이제 데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어 있느냐면 롯이 붙어 있어요. 롯. 롯입니다. 롯.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요 부름을 받을 때 75세예요. 75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 요즘에는 그래도 원체 건강하고 관리들을 잘하셔서 70세가 돼도요 노인정에 가면요 애 취급을 받는데 그러고 70살 할아버지들이요 노인정에 안 가려고 그래. 왜 80살 90살이 흥아들이요 자꾸 심부름 시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설날 되면 마을에 이장이 방송해요. 자 오늘 새해 아침에 공동 세배를 하겠으니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은 다 나와서 세배를 합시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다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회갑이 지난 분들은, 회갑 진갑이 지난 분들은 다 음식을 조금씩 해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다 가져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볼 때는 80세 할아버지가 거의 살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5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요 80세 할아버지가 별로 산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 70세가 상할아버지야. 그래서 제일 상석에 70대가 다 앉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60대. 60대들도 앉아서 세배를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90세 막 100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75세는요 명함도 못 냅니다. 마을에 관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우리가 젊고 정정을 하다 해도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애를 낳아서 하늘의 별과지 땅의 모래같이 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 아브람 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 애기를 낳는다고 한들, 지금부터 애기를 낳게 한들 내가 무슨 애기를 그렇게 많이 낳겠는가. 그러니까 젊은 조카 롯을,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롯은 동생 아들이란 말이야. 친동생 아들이요. 이게 조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간들 가운데 아들이 많고 형제간들 가운데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롯을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냥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야. 뭐냐? 이 롯을 뭐냐? 하나님이 대치품으로 내려왔다는 걸 아는 거야. 데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이제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하나님이 두 가정을 흩어서 버리게 한단 말이야. 버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아버지 버려야 되고 다 형제도 버려야 되냐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말이요. 영적인 말.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게 하려고. 깨달으셨어요? 진짜로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오. 아니 때로는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셔.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롯을 버렸습니다. 롯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느냐?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려는 거야.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은 내가 항상 비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뭐예요?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 앞에는요 버리면 손해나고 망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참 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헤어지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있어. 입이 한 발이나 뿡 나와가지고 아이 하나님 말이요 그냥요 우리 아버지도 죽어 우리 너도 사라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고 마음이 삐져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삐지면 기도 안 하거든. 나도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성질이 나면요, 하나님 앞에 삐지면요, 시시거려가지고 기도 안 해. 또 목사님한테 삐져도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다 뺏어갔더니 이제 다 뺏겼다고. 나 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런 거라도 줘야 내가 살지 말이요. 우리 아버지도 다 데려가고, 롯도 말이야 싸워서 다 떨어뜨리고.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속으로요 잔뜩 삐져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엘리에셀이잖아.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자, 성경 보면 이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을요, 이 아브라함도 이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지능이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요 꼭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요 저 마음성 밑에다가 이렇게 딱 감춰놓고 눈길로만 곁눈질만 슬쩍 보는 거야. 왜? 요것도요 대놓고 또 뭔가 후사를 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그래서요 딱 이게 감춰놓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뭘 하라 그러냐, 제사를 드리라 그래. 제사.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은 다 잡아서 각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비둘기 있잖아요. 작은 것. 이 비둘기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위로부터 이 제사를 지내면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살라야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거든. 아이 그런데 말이요 불이 안 떨어지고요. 떨어지라는 불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떨어지라고 하는 이 불은 안 떨어지고 뭐만 오냐? 솔개만 나타나는 게 솔개. 왜 솔개 나타나느냐? 이 솔개는 영적으로 사단이여 사탄. 여러분요, 그 맹금류들이 그 먹이를 사냥을 하잖아요. 먹이를 사냥하면 저도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요즘에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산으로 어디로 토끼 잡는다고 막 뛰어댕기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매가 꽁을 큰 걸 잡아가지고 먹다가 버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배고프니까 그것도 주워다가 끓여 먹었어요. 근데 보면 이 매가 이 꽁이라든지 이런 새들을 사냥을 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부터 먹느냐면 내장을 싹 먹어버려요. 내장을. 내장을 먹습니다. 내장. 왜? 거기에 지방도 많고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내장 먹어.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주워다 먹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드렸을 때 이 아이 저 비둘기를 드렸을 때 각을 뜨지 않고 내장을 꺼내지 않고 통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내장을 먹으려고 솔개가 계속 날아오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 휙 한번 쫓고 휙 한번 쫓고 휙 한번 쫓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눈 팔고 있으면 또 솔개가 휙 하고 날아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고 솔개가 온다는 것은 지금 제사에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못했을까요? 성공 못한 거야. 성공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솔개를 비둘기를 안 쪼갠 거야. 왜 안 쪼갰냐? 바로 이 엘리에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제사에 실패를 하는데 이 제사를 실패한 결과 뭐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솔개예요, 솔개. 솔개입니다, 솔개. 이 솔개는 영적으로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입니다, 사단. 솔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솔개. 두 번째로는 캄캄해요. 불이 내려와서, 이 광명이 확 비춰야 되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고 어둠이 짙었다 그랬어요.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캄캄이에요. 영적인 캄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꾸 졸아요. 자꾸 조는 거야. 깊은 잠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게 불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 이게 불을 기다리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뭐냐? 잠만 와, 잠만. 잘 들어봐요, 잠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느냐? 네 후손이 430년 동안 뭐한다?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 참 희한한 겁니다. 희한해. 네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저주가 임해버려요.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한번 빠그러지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 심령 상태,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잘 회개해요. 회개를 잘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뭐냐?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짓고 모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알았지만은 주여 그냥 묻어두고 지나친 죄도 있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근데 에이까지껏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작은 죄를요 우리는 그냥 묻어놓고 그냥 지나친 죄도 있단 말이야. 큰 죄는 얘기하는데 바로 이 원리를 또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데라와 롯은 버렸단 말이에요. 큰 것은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을 못 버린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작은 죄를. 우리는 그것까지도 죄를 회개해야 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맨날 내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백해야 된다. 신앙은 고백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마귀와 틈을 못하는 거야. 이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각을 떠버리라는 거야. 각을 떠버려. 내가요, 그냥 아예 말을 해버려야 돼. 엉큼해가지고요, 말을 안 하고 내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 나? 그래. 죄 지었다, 이 새끼야. 그래, 어찔래? 그냥 마귀가요 이 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고 참소하거든. 그런데요 까발려버려. 야 그래 내가 지어 지었어.
어쩌라고? 어쩔 건데? 맞장을 떼야 되는 거야. 예수가 나의 원죄만 사한 줄 알아, 이 새끼야? 예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죄 질 걸 믿고, 그걸 알고, 그 죄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 어? 뭔데,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웅크러져요. 신앙 고백해야 돼. 말로 고백하고, 뭐요? 삶으로 고백하고. 주야, 내가 하겠습니다. 말로만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런데 참소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아브라함이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두 개는 버렸다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품고 이 작은 것을 품고 있으니까 솔개가 계속 날아오는 거야. 계속 날아오니까 뭐예요? 내 심령이 캄캄해지는 거야. 여러분요, 어느 성경에도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가 자꾸 틈을 타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침침해져, 캄캄해진다고.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복 받으려다가요. 어둠이 있나요? 그 다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고 나면요, 깊은 잠을 들어. 깊은 잠을. 깊은 잠을. 그 예배 가운데도요,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도 혼자 잠자. 이 영적 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잠을 자는 것도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약 진탕 먹으면요, 그 감기약 성분에는 졸리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감기 걸리면요, 우리 몸이 뭐예요? 쉬라는 얘기거든. 너 너무 무리했어. 그래서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쉬라는 징조거든. 걔 푹 쉬면 돼. 쌍화탕 하나 먹고 퍽퍽 끓는 아랫목에서 땀 푹 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됐더니 저주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절대 우리는 그래서 영적 잠을 자면 안 돼. 할렐루야요.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깨달아졌으면 아멘. 어떤 이유가 돼도요, 우리는요, 잠자면 안 돼.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걸리고 또 부딪혀서 실망, 낙심, 절망할 때 있다고. 그럴 때 절대 여러분들은요, 좌절하면 안 돼. 그래서요, 아예 말했잖아,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야 돼. 여러분요,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작은 스크래치가 나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요, 계속 커져요. 참 신기한 거야. 그런데 사람을요,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요. 우리 속에 와요. 바이러스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도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돌듯이, 이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치고 들어온다고. 그럴 때 나한테 믿음의 저항력이 있으면 원종수 권사가 얘기했듯이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몇 개씩
개씩 생겨나는데 그것을요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명 경찰세포라 그래요. 경찰세포. 좋은 세포란 말이야. 그걸 면역력이라 그래요.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이 탁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일어나면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종수 권사의 간증 들어봐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몸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면역세포 경찰세포를 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암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병에 안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요 이 암도요 스트레스 미움 이런 막 절망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이 면역세포는 힘을 잃고 오히려 암세포가 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감사하라 그런겨.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누구에게 준 말이냐? 성도에게 준 말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감옥에요, 햇빛도 안 들어온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까지 감사라는 거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거는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뭘로 감사하겠어요? 만약에요 불평불만한다 그러면요 우리들처럼 불평불만할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정강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불평을 불평불만을 따지려면요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아. 그러나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감사로 바뀌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지 마란 말이야. 사단이는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면역세포로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온다고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결국 이 제사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냐? 아하!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요 사라가 남편을 부른 거야. 보니까요 남편이 쪼다 같아. 아이고 저 쪼다 같은 영감탱이. 아니 묻으려고 말이야 갈대아 우리의 살지 지랄났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부른다고 왜 기어 나오냐 이거야. 왜 기어 나와. 어차피 기어 나와봐도 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아니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도 애 하나 안 줘 하나님이. 그러니요 살아가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은혜도 여자들이 잘 받고요 꼭 시험도 여자들이 먼저 가져와. 그 참 희한하거든. 창세기에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제일 먼저 가져온 놈이 여자예요. 또 은혜도 또 여자들이 제일 많이 잘 받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 제일 먼저 간 놈이 여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쪼다대고 다 도망가고. 그 참 이해가 참 안 돼. 사라가 제안하는 겁니다. 영감! 왜 그래요? 우리 틀린 것 같지? 뭐가 틀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데 에이고 내가 보니까 틀렸어. 영감 당신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잖아. 어떻게 이게 이제
하늘의 별과지 땅의 모래같이 안 돼, 안 돼. 당신 안 되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안 돼. 나 다 끊어졌어, 이제. 애 못 낳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자고, 작전을 짜자고. 하나님 몰래 작전을 짜. 그래가지고요,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가 하가라고 하룻밤을 잤는데, 세상에요, 얼마나 애기가 잘 들었는지 이스마엘이 딱 생겨버려. 참, 이스마엘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게 멍청한 삶을 산 것 같은 거야. 아이, 괜히 말이야, 이거. 어? 이거 저 다 이상한 것들인데. 아, 이런 방법을 했으면 지금 애가 수십 명은 됐을 텐데. 아이씨, 정말. 그래가지고요,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냥 기뻐 뛰며 아들을 보겠네 하고요, 그냥 막 깡충깡충 돼서 노인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고, 이 새끼가 여기까지 왔더니 또 저 장난을 하네. 하나님이요, 안 왔어요. 하나 안 나타나 버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삐져버린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삐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안 나타나요. 그래도요, 아브라함은 좋은 거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100세가 딱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하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아들 주냐? 아, 이스마엘 줬잖아요. 나는 그 아들 준 적이 없다. 이야, 하나님도요,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예? 이거 하나님이 안 줬다고요? 아니야.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 아들을 주리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 씨를 줄 테니 너 뭐하라고? 이스마엘 버리라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자. 할렐루야. 잘 들어봐요. 여기까지 데라, 롯, 그 다음에 이스마엘.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뭐냐? 잘 들어봐. 여기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예요? 이게 옛사람의 옷이야. 잘 들어요. 이게 옛사람의 옷이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하라? 새사람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이스마엘이 뭐냐?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터득한 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봐도 해보니까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두들겨 패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바깥으로부터 내가 뒤집어 쓰고 온 이 죄고, 습관이고, 옛 습관이고, 요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터득한 이게 내구적인 습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적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11조를 하네.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원수막이 사단이가요, 이 유튜브를 가지고요, 개 지랄을 뜹니다. 개 지랄을 뜨라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이야. 이건 구약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럼 구약 성경을 잘라버리지 뭐하려고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한대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가 가지고 논단 말에 밀가불 듯이 돼요. 이 유튜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유튜브라도 이런 보면 안 돼. 시간 날 때 차라리 성경 읽어. 별 지랄 같던요. 그냥 유튜브를 다 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잡지식만 생겨가지고. 완전 잡종 지식만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 차라리 여러분 성경 읽어, 성경.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는 게 나아요. 정보를 위해서는 몇몇 건데 그냥 봐도 돼. 그러지만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 하라는 봐야지. 1천만 원 봐야 되고. 근데도 보면요. 5만 유튜브를 다 보고요. 그냥, 이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스마엘이 이게 예수 믿으면서 30년, 40년 터득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한번 따라해.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 놓은 이게 발상이란 말이야.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발상이란 말이야.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거지만 요거는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터득한 범죄예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안 그래요.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단 말이야. 그 뭐냐?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요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된 거예요. 예배드리면 이게 이스마엘의 죄야. 아니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요 성경에 보세요. 위기가 오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로 불려서 미스바 성의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성도는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시험했을 때 통과 못했어요. 이게 이스마엘의 범죄예요. 이스마엘의 범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세부적으로 내가 다 말씀 못 드려도 착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착착착착 하면서 이에 걸리면요. 다 얘기해야 돼요. 이게 터득한 죄라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요. 자, 보세요. 배만 다르지, 씨는 똑같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 이스마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할렐루야요.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뜻을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다수 성도들이 다 동의했다고, 거기에. 거기에.
부산의 모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벌금을 물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 승리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쩌라고. 아니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코로나가 안 퍼졌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개척교회지만 예배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우리 숨어서 다 예배 드렸어요. 숨어서. 그래서 쫓겨나온 거야. 예배를요 숨어서 드리면 좀 점잖하게 드렸는데 주여 삼창에 쌓고 하니까 하곤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여기 온 거야.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느냐? 이삭을 줬어. 이삭. 참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에요. 이삭. 자, 드디어 100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복을 다 마치려고 지금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잘 새겨드려야 돼. 잘 새겨드려야 돼. 이 이스마엘이요 철전지 왼수야 이거. 이거 못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요 잘해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거는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 이스마엘이요 딱 자리 차고 왔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둔갑한 인간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딱 보면요 저 사람 아직 안 돼. 그래 내가 말렸다고.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좀 더 기도해. 아니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는 내가 할 말 없잖아요. 에이 그 남이 개척을 하니까요 다 잘 되는 줄 알잖아요. 에? 남이 하니까 막 다 쉬운 것 같잖아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그래서 이삭을 100세 때 얻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드디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요 한 10여 년을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뭐냐 이삭을 버리래. 이야 하나님 잔인합니다. 잔인해. 하나님이 줘놓고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모리아 제단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이거요 한 단계 한 단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써요. 우리 전 목사님 보세요. 장모님 주문 아파트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리고 본인은 정장 14평 상가 얻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막아서 키가 크니까 86인가 돼 우리 목사님이. 와 장경동 목사님도 키가 크거든. 덩치가 큰데 둘이 서면요 더 커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분은 장군이야. 장군. 장수. 우리는 쫄대기야. 덩치가 벌써요. 안 돼.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 그러니까 오늘의 정강훈 목사님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요 그 많은 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간 사무엘을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나타나면 쪼개진 반석할 때 꼭 그 얘기하거든. 사모님이 그런데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다른 얘기를 비유를 하지 왜 꼭 그 얘기를 하냐고요. 사모님이 울고 앉았어 한쪽에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줬으니 나한테 다시 돌려줘. 이야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난 못 믿을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게.
인간의 힘으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깁니다. 그거를. 그래서 모리아 제단에 가서 드디어 이제 아들을 갖다가 나귀에서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왜? 아니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그가 아들을 싹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그때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발부동 안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요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이게요 우리가 설교에서 이게 들어서 그러지 이게 말로 이야기로 들어서 그러지 여러분 그때 그 상황 그때 당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뭐예요? 이제야 이제야.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제야.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했냐? 이방인에게 복을 주려고. 자, 이제 마지막 그 성경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를 한번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아야 돼. 언제요? 금년 내에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을요. 참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는 이 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뭐냐?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엘레세를 버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마엘을 버리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을 버리자.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습관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삶, 이 모든 것들이 여기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수원 사랑제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아야 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 믿음 주셔서 다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심령들 주님 받으시고 엄령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한 달 동안 수고해서 거둬드린 수확의 십일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으셔서 싸울 것이 없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케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 안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모든 손길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이 몸된 교회와 함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함을 헌금을 드린 귀한 아들 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자손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걸식하는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져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예찬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냉수 한 그릇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간구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다 예찬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 드립니다. 502장. 1절만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이 빛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으로 새로 등반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과 성령님 대지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심령 그리고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